지혜? 근데 너무 좋다. 아니요. 저희 집은 아닌데요? 와, 집 너무 좋다. 지혜 씨네 집? 어, 마당이 있다. 아, 저희다. 오늘 아닙니다. 오! 이렇게 눈이 오고 있어요. 눈 오는 거 봐. 그러니까? 비 올 때 눈 이상한 날 눈 잘 잔다. 그래? 내가 비는데. 그럼 이거 해봐. 맞아, 눈 왔었잖아요. 눈사람을 만들어요. 어, 잘했어. 잘했어. 어, 뭔가 신났어. 어, 좋아하네. 좋아한다. 혼자 마마마. 어, 이렇게 해서. 와. 오, 눈오리. 저런 게 나와. 네. 오, 신기해. 이거 구하기 힘들어요. 구하기 힘들어요. 네. 우리 손자도 지금. 네. 어, 진짜? 가뜩이나 또 사춘기여가지고 또 등치도 커지고 이러는데 지유만 계속 있으니까 방에 앉아서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가지고 아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런 데로 이사를 가니까 저렇게 마당에서 놀 수 있는 게 너무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엄마는 아기가 행복해하면 그게 그래요. 네. 마음이 편해졌어. 그러니까. 아, 언니? 언니?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거죠? 언니? 언니? 어? 어, 어 누구예요? 엄지원 씨 아니야? 언니, 눈을 좀 뜨세요! 친하다. 모든 샘플과 자료 압수를 명령합니다. 안녕! 아, 여기 친하시죠? 안녕. 맞아. 안녕, 친구들아. 평스토랑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일 개발을 왜 근데 우리 집에서 하세요? 언니는 워낙에 되게 프리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셔가지고 아~ 네네 좋아요. 멋있어. 언니 장난 아니지 않아? 자고 일어났는데 예쁜데? 아 근데 저 와중에 이뻤어. 저 와중에 이뻤어요. 예쁘네 네. 진짜. 언니 나 이사해가지고 집 좀 보여주려고 드디어 이사했어요 저. 랜선 집들이네. 완전 랜선 집들이. 최초 공개네요. 어 궁금하다. 언니 있잖아요. 여기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 그래서 나 완전 고립됐어. 봐봐. 와. 겨울왕국 돼가지고. 미니는 진짜 엄청 좋아해요. 와, 그 앞에 마당이 너무 좋다. 눈이 엄청 와갖고. 공기가 너무 좋아. 잠이 너무 잘 오고. 언니 그리고 주방 예쁘죠? 아, 와 깔끔하게 진짜 해놨다. 좋다. 예쁘게 해놨다. 예 완전 오. 요즘 트렌드인데. 좋다. 잘 갔네. 부엌이 너무 예뻐요. 부엌이 너무 예쁘게 요리하고 싶겠는데요? 아 편스토랑 때문에 아일랜드 바꿨구나. 네. 내가 예쁘게 보일 줄 알았는데 나름 괜찮은 거예요. 좋죠 언니. 그리고 냉장고가 두 대나 있어요. 냉장고가 이렇게. 냉장고를 원래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음식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가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맞아, 냉장고 많으면 편해. 아우 깔끔하다. 깔끔하죠. 에. 아니 괜찮다. 아, 근데 너무 좋다. 와. 니네 집이래. 언니 그리고 문제의 벽난로예요. 여기 벽난로? 아 벽난로. 아 가정용 벽난로예요? 에탄올 벽난로. 아 저거. 아 왜? 네? 오 뭐지? 궁금해요. 첫날 이사 온 1월 1일 날 불이 났어요. 불났어요? 제가 불이 꺼진 줄 알고 그걸 얻는데 불이 막 붙어가지고 난장판에서 아니 화상 너무 놀랐다. 진 거 화상 입은 거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다. 되게 잘 쓰면 좋은 건데 조심해야 되겠다. 안전하게 쓰셔야 돼. 진짜 걱정되더라고. 아이 있는 집에서는. 근데 이런 게 대박 날라 그러는 거야. 네. 언니 저희 막 그냥 사진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놔뒀고. 아 행복했던 순간들. 이런 거 참 중요해요. 언니 이거 편스토랑 만들고 야 이거 찍었잖아. 편스토랑 하고 찍 면접을 찍은 사진 아이고. 거의 갑으로 찍은 거? 어, 예쁘죠? 어, 2층이다, 2층. 내가 이제 2층이 이제 미니방인가? 안 힘들어. 힘들지는 않고, 미니가 이제 운동을 조금 할 수 있는 게 좋고, 미니가 이제 운동을 조금 할 수 있는 게 좋고.
와우. 오, 2층도 있구나. 와, 그 미니 집 3층? 일부러 3층에다가. 왔다 갔다 하게. 미니가 진짜 1, 2, 3층을 너무 고루고루 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공적이야. 난 그거를 원했는데 얘가 집에, 집 방에만 있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맨날 뛰어다녀. 아니 살 좀 빠진 것 같아요. 좀 빠진 것 같아. 네, 빠진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아. 좀 빠졌어요. 지금 한 달 벌써 좀 빠진 것 같아. 빠진 것 같아. 좋다. 미니가 그냥 집에서도 운동이 되겠네. 제가 그걸 노린 거예요. 아, 너무 좋아. 3층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좋아하지만 미니가 그냥 삶이 운동이네. 삶이.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네. 새집이 좋아해요. 저희 엄마가 저걸 꺼내놨다. 엄마는 그렇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방 정리했어요. 언니 너무 고생했다. 이거는 제가 저렇게 지저분한 게 너무 고민해가지고 애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막 살다가 와. 아유 드레스 좀 잘했네. 어, 그럼 오빠가 샴페인 그좀 럭셔리하다. 와. 오, 드라마에서 본 적 있어. 와, 우리 옷장 예쁘네. 잘 돼 있다. 나 그때 옷 걱정했잖아.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아 이런 팬티니 같은. 네. 다 접어놔야지 이거 옷다 걸어. 미나 빨리 인사해. 이모한테 이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귀엽다 언니. 여기 3층이 이제. 이제 미니방, 미니방이 이제. 와~ 이야, 너무 잘해줬다. 오, 이쁘다. 너무 예쁘네. 와. 오, 이쁘다. 안 나오겠다. 우리 어렸을 때 옥탑방 꿈꾸잖아. 노래방에서. 노래방 계기도 있어. 키가 완전 미니고. 제가 다 달아놨어요, 미니 때문에. 잘했다. 3층에서 노르라고. 오, 너무 좋다. 와, 너무 좋겠다. 야, 너무 좋다. 공기도 좋고 햇빛이 여기 쫙 들어와가지고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 수영장 이렇게 만들어. 진짜 집 잘 구하셨다. 네, 애기한테 최고인데. 축하합니다. 언니가 너무 고맙게 해주셔가지고 아침이었어요. 고마워요 언니. 출근 잘해. 네.